내일도 중부지방은 맑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선선해지면서 평년보다도 기온이 조금 낮겠고요. 낮에는 29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한편 태풍의 이동 경로가 조금 더 남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세력은 중으로 조금 약해졌는데요. 모레 새벽에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 그대로 남해상을 빠져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400mm 이상의 비가 추가로 더 오겠고요. 전남 동부와 경남 해안에도 최고 120mm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에도 비가 오겠고요. 서울에는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강한 자외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비가 세차게 쏟아지겠고 당분간 해안가로는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